자, 2017년 18년형 캐딜락, 네, CTS. 자, 요 캐딜락 모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제가 계속 사용을 하면서 여러 가지 조작법이라든가 기능 같은 것들, 여러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여러분들의 설명을 올리고 있는데요. 캐딜락을 처음 접해보거나 또는 수입차를 처음 접해보거나 뭐 이러신 분들, 저를 포함해서 사실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해 안 가거나 직관성이 부족하거나 해서 좀 위치를 찾지 못해서 허둥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차를 국산차들 이렇게 보면 네, 엔진 후드를 보닛이라고 하죠. 후드를 열어가지고 쇼액을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서 저도 이제 어제 한번 그러면 이거 보닛을 열려면 어떻게 하지? 예,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들 저기 보닛의 그 여는 레버는 먼저 레버를 여는 상태에서 저 앞에서 보닛을 열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살펴봤어요. 이 보닛의 레버가 어디 있을까? 문을 열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이나요? 저는 처음에 얘인 줄 알았어요. 뒤를 잘 보면 그게 아니에요. 에어백. 이게 자세를 이런 상태로 지금 운전석에서 보게 되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찾는데 한참 걸렸어요. 네, 사용 설명서에는 저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데 아래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막 이 정도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고개를 운전 중에는 절대 볼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숙여서 본 결과 저기 안쪽에 달려져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걸 한번, 예, 이제 열렸네요. 소리 꽉 나죠? 이렇게 해서 열었습니다. 네, 아주 캐디락을 몰아보지 못한 티를 팍팍 내면서 제가 후드 여는 것도 겨우겨우 알아냈어요. 자, 뭐 보통들 자동차들은 앞부분에 여는 게 있잖아요. 그럼 제가 손을 넣어서 살펴볼게요. 이게 어디 있지? 이게 열면 되나? 아닌데? 뭐 걸렸습니다. 예. 여기 보면 잘 안 보이는데 이건 안쪽에 이렇게 손가락을 넣는 게 아니네요. 여기 보시면 뭐가 걸쇠가 여기 안에 있어요. 즉 보통 차들은 이렇게 안쪽으로 넣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한번 네, 오른쪽으로 제끼면 돼요. 오른쪽으로. 네, 얘가 지금 보이나요? 아, 보인다 보인다 살짝. 예. 보이나요? 네. 즉 이쪽 안쪽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돼 있어요. 얘를 제가 손가락을 넣어 보니까 오른쪽으로 제끼네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번 제껴볼게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한번 걸려요. 손으로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힘 안 들이고 저절로 쓱 올라갑니다. 이 캐딜락의 내부예요. 완전히 옷을 다 벗었죠. 자, 이렇게 보면 와셔액이 어디 있나? 와셔액이 어디 있을까요? 어떤 게 와셔액일까? 이거는 냉각수 같고, 그죠? 냉각수 같고, 아, 와셔액 여기 있습니다. 네, 와셔액. 네, 와셔액. 아, 보통 뭐 저희들은 전문가 아니니까 뭐 간단하게 와셔액 정도 갈고 냉각수 정도 보충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죠? 지금 아직 엔진이 좀 뜨거워요. 엔진이 좀 뜨거워가지고 냉각수 같은 거 열어보지 않고 와셔에 가는 부분만 열어볼게요. 제가 사용설명서 보니까 와셔액이 부족할 때 저들로 보충하라고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그래서 와셔액을 다 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와셔액을 한번 열어볼게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이렇게 열면 되죠? 이렇게 와셔액 간단하게 되어있습니다. 부분이 얼마 안 돼서 차량 속에 엔진룸 같은 경우는 매우 깨끗하게 잘 되어있죠. 아, 이거 저것도 특이하네. 엔진 자체 위에도 이렇게 달려있네요. 엔진룸이 달려있고 네. 보시면 이렇게 보는 게 더 낫겠네요. 네, 엔진룸 자체
이렇게 보면 이 앞부분이 상당히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라디에이터 같은 것들을, 그죠? 이 공간이 크죠. 엔진은 뒤로 많이 물러나 있고, 그래서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전방 충돌에 대해서 상당히 안전성이 높다라고 했던 것이, 보통 이제 이 엔진이 이렇게 앞으로 좀 많이 나와 있잖아요.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서 충돌, 전방 충돌 시 흡수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부족했는데, 얘는 지금 현재 엔진을 최대한 뒤로 당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내 공간이 차량이 길에도 불구하고 실내 공간이 뒷좌석이 그만큼 많이 안 나왔던 것 같습니다. CTS 같은 경우는. CTV 같은 경우나 그 이상의 급들 같은 경우는 뒷좌석이 매우 넉넉하더라고요. 차량 자체가 더 기니까요. 하지만 CTS급을 가지고서 지금 엔진룸이 이렇게 최대한 당겨서 전방 충돌에 대한 공간을 보호하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네, 그래서 실내 공간이 뒷좌석이 좀 잘 좁다라고 느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그럼 닫아보겠습니다. 특별하게 내용이 없으니까. 네. 전문가가 아니라서 쓱 누르면 됩니다. 눌러서. 이렇게 하면 위치가, 네, 천천히 닫으려 했는데 지금 제가 닫혀버렸어요. 네. 쇠는, 얘는 전체적으로 좀, 네, 문도 묵직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와이퍼 액을 갈 때, 갈건할 때, 여러분들, 대형 휴식마트 같은 데 가서 사서 갈 때, 엔진 후드, 보닛을 여는 그 레버 자체가 저 운전석의 저 하단에 거의 발밑, 왼쪽 발밑에까지 가서 아래쪽으로 봐야지만 됩니다. 하지만 손을 쑥 집어넣고 하게 되면 차는 데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보닛 캐딜락 CTS 2018년형 보닛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